네, 안녕하세요. BNF 바로입니다. 저는 이번에 홍 회장님의 아들 홍상태 역할을 맡았고요. 부잣집 아들이고요. 그리고 모범생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는 학교의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아란 역할을 맡은 김유정입니다. 영리하고 시크한 딸이고요. 네. 엄마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싫은 내색도 많이 내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본인도 모르게 엄마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 앵그리 맘의 세 번째 작품인데요. 지금까지 했던 전 작품 캐릭터들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앞머리도 내리고 최대한 착하게 보이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편하게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권력도 잡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위기 잡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막 멋부리는 사람은 아닌데 교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 있으려니 참 그게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성격하고 비슷한 면이 많은 캐릭터는 아니어서 나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감독님하고 얘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주위를 더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 모든 친구들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좀 겁을 먹고 있는 경우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누구나 내가 이런 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많은 친구들이 상처받지 않고 좀 긍정적인 생각도 가지게 되고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